광주시에 있는 동네 서점들이 운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지역 서점 지원조례 제정 여부가 관심입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대형 인터넷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네 서점들에겐 사활이 걸린 위기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만나서 직접 현재 상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가끔 전화 문의들은 고객들이 오지만 실질적으로 서점에 찾아오는 고객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근처 서점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문을 닫다 주 2, 3일만 문을 여는 정도 서점도 있고 폐업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까지도 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광주 지역 동네 서점들의 위기 탈출 방법은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광주시 등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도서관들에게 수의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책을 납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시하고 같이 건설적으로 도서 문화와 취약계층 이런 여러 가지 환원 활동 같이 해나가는 중요한 취지고요. 물론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상황 파악조차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역 서점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좀 함께 논의하고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매년 10% 가까이 치솟던 지역 서점 감소 추세는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등을 마련한 뒤인 2017년부터 3%대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점 조합을 갖다 만드는 걸 지역 서점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역의 서점들하고 같이 어떤 발맞춰서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례에 좀 담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 서점 협동조합 추진위 측은 이번 조례 도입 과정을 통해 동네 서점이 청소년 독서 모임 등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용석입니다.